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타결된 이란의 핵협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방과 이란이 10년 이상 지속해온 이란 핵협상이 막판에 세 차례나 시한을 연장한 끝에 타결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으며 모하마드 이란 외무장관은 새로운 희망의 새 장이 될 것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새벽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은 이번 결의안을 반대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번 핵협상으로 이란은 해외에 동결된 115조 원 이상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으며 이득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순위파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은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의회로 넘어간 이란 핵협상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결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 반대표수가 이번 핵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이 14일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협상 대표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란에서 2013년 8월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요 6개국과 새로운 핵협상에 돌입한 지 1년 11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의 막판 협상은 최종 합의 시한을 세 차례나 넘긴 진통 끝에 이날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핵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 핵시설 사찰 문제는 IAEA가 의심되는 시설을 모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신형 원심 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 개발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시설에서는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는 3.67% 이하로 규모는 300kg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 금융 제재는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을 끝낸 뒤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제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면서 이란이 앞으로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모든 제재가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협상 타결에 대해 세상과 이란이 협력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이번 합의로 그동안 쌓인 상호 불신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면서 서방이 의무를 준수하는 한 이란 역시 약속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세계는 오늘 큰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협상을 반대해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실수라며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었던 모든 분야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0일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상정된 결의안을 반대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는 2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타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유엔이 공식 지지 추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이란이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이래 이란 제재를 위해 채택됐던 유엔의 7개의 결의안이 모두 종료됩니다. 제재 종료 시점은 JCPOA에서 이행일로 명명된 시점과 동시로 내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결의안은 또 이란에 대해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합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핵활동 확인 감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란은 IAEA에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이란이 JCPOA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제재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은 10년간 유지되지만 주요 6개국은 추가로 5년간 이란의 핵활동을 집중 감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15년간 유지되는 셈입니다. 이란은 앞으로 항목에 따라 10에서 25년간 자국의 핵시설에 대해 IAEA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각각 5년과 8년 뒤에 해제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이스라엘 측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타결안에 제시된 두 가지 위험에 대해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타결안은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이 10에서 15년 내 핵무기 무장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전쟁 기계에 쓸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돈이 이란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해 이란의 테러 옹호 행위,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걱정하는 우리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이란은 핵무기 개발로 가는 확실한 길을 열게 됐다며 역사적인 실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이란 핵협상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미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정도의 의석은 확보하지 못해 결국 오는 10월께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이 시중일관 양보만 하면서 미국 안보가 위협받게 되었다며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성명에서 이 협정은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뿐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로이터와 의회 전문지 더힐의 분석입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시 투표해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하원에서 각각 13명과 43명의 민주당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하원의 경우 낸시 펠로 원내대표 등 1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회가 협상안을 승인하지 않겠지만 거부권은 뒤집지 못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60일간의 의회 검토 기간, 22일이 걸리는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기간 등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면 이란의 핵협상안은 10월에나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